근본적으로 모든 것과 모든 일에는 사실 의미가 없다. 물은 왜 흐를까? 풀은 왜 자랄까? 불은 왜 태울까? 별은 왜 빛날까? 그 사이에서 이 모든 움직임들과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고 또 어떻게 붙들어낼 수 있을까? 의미는 오로지 부여할 때에만 생긴다. 상상한 것들, 소재들에 의미를 부여하면 이 사이에서 어떤 것들이 생겨난다. 벽은 물을 만났습니다. 벽은 물에게 인사를 건네고 곧 물이 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 그것은 물로부터 온 것입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며 단 한순간도 같은 모양일 수 없는 그 모습에서 무한한 변화는 곧 고요하며 정지한 순간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표면의 모습은 변화무쌍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시간이 있겠지요. 순간이란 곧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잡을 수 없는 이 움직임을 화판 위에 붙들어매 놓습니다. 본뒤 마음에서 정도 나여 다시 한번 선으로 잡아냅니다. 색을 가지지 않은 물결을 투명한 색을 하얀 빛으로 비추는 자신을 닮은 달을 바라봅니다. 달 또한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며 어른거리는 모양을 닮아 있습니다. 물은 위를 바라봅니다. 물 위로 작은 꿈틀거림이 보입니다. 이 위에는 무엇이 있을까? 물이 솟구칩니다. 물은 풀을 만났습니다. 물은 풀에게 인사를 건네고 곧 풀이 됩니다. 틈새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땅을 비집고 가르며 풀이 얼굴을 냅니다. 송곳처럼 오로지 위로 향하라는 명령이 들립니다. 흙판 위로 상처가 난 틈새를 가르고 색이 흘러나옵니다. 그 움직임은 고요하지만 빠르게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마치 땅 위의 모든 것을 비밀들을 가려줄 듯 겹겹이 쌓으며 덮으며 자라납니다. 풀은 창에 다다랐습니다. 온갖 비밀들, 금기들, 가장들은 이창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풀은 창을 어루만지고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금빛에 윙윙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날아다니는 벌은 무엇인가를 찾아다니는 듯 보입니다. 풀은 그 반복적인 움직임을 바라보았습니다. 풀은 벌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벌의 날갯짓 소리를 배웠습니다. 풀은 벌을 만났습니다. 풀은 벌에게 인사를 건네고 곧 벌이 됩니다.
걸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움직임, 중력에 맞설 수 있는 의지의 힘, 끊임없는 시도. 벌이 받은 명령은 꿀을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벌은 멀리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벌은 소식을 전해주는 파랑새를 만납니다. 파랑새는 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듯 했습니다. 하루는 벼락을 맞고 낙하하는 새를 보았습니다. 다음 날엔 그 죽음을 먹고 있는 새도 보았습니다. 그 다음 날엔 칼이 되어 뱀을 사냥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뱀은 땅을 자유롭게 마치 수영하듯 걸었습니다. 뱀은 구원의 동아줄로 구불거리는 금빛의 몸으로 갈라진 선택의 기로에 욕망을 조금이라도 가지는 모든 곳을 감싸고 돕니다. 뱀은 조금만 눈을 돌리면 어느 곳에서든 쉽게 찾을 수 있었고 벌을 향해 꿀을 닮은 더 빛나고 좋은 것이 있다며 속삭였습니다. 벌은 뱀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뱀과 대화한 벌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뱀은 언제든 다시 만날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성실하게 자신을 닮은 다른 벌들과 함께 찾아다닌 끝에 꽃 속에서 꿀 한 방울을 발견합니다. 마침내 찾아낸 꿀은 너무나 아름답고 달았습니다. 하지만 꿀과의 사랑은 찰나의 순간일 뿐입니다. 다시 끊임없이 찾아 나서야 하는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은 이야기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벌은 하얀 코끼리 떼가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숨기 좋은 낮은 구덩이로 도망칩니다. 내려가 잠시 쉬려 하는 순간 구덩이 밑에 우글거리는 뱀을 발견합니다. 간신히 나뭇가지에 핀 꽃 위에 앉았는데 다시 쥐들이 나뭇가지 윗동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벌은 이 위기를 대면하는 방법으로 처음에 코끼리 떼를 뛰어넘는 도약을 택합니다. 벌은 동그란 사과를 보고 그것을 따라 낙하했습니다. 땅에 떨어진 사과는 초록의 신 사과였고 사과를 핥던 뱀의 혀를 잘못 본 것입니다. 중력은 쉽게 땅으로 꿀을 잡아당깁니다. 반면에 불어오는 바람의 장막이 온통 시야를 가리고 벌을 공중으로 띄우기도 했습니다. 홍합과 그 속에서 새어나오는 향도 맡았습니다. 점프하는 토끼와 소, 말도 만났습니다. 몇 번의 밤낮이 바뀌면서 말들은 빠르게 한 방향으로 달리고 소는 풀을 없애며 나아가고 토끼는 정해진 시간 돌아갑니다. 매일은 같은 듯 하지만 다릅니다. 조금씩 모습을 바꾸며 변하는 그들을 보면서 벌은 시간의 흐름을 알게 됩니다.
존재는 점처럼 집중하여 보는 순간에만 잠시 빛나고 사라졌습니다. 그 흔적을 연속하여 본다면 이와 같은 공이 됩니다. 이 공들은 튀어올라 위로 향합니다. 공을 쫓다가 벌은 뱀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뱀은 벌에게 무엇인가를 가지려면 무엇인가를 바쳐 교환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재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벌은 그제서야 자신의 배를 갈라 장기들을 하나씩 바쳤습니다. 잃게 된 것은 슬프지만 빈 자리만큼 깨끗이 씻어내고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빈자리가 있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북이 되어 둥둥 울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을 사라지게 만드는 연기를 보았습니다. 그래야만 한다. 저 곳을 향해 가야만 한다. 연기와 북소리 사이로 무엇인가를 부르듯 뿔소라 고동소리가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벌은 바로 오늘 이 명령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관역이 한 번에 완벽히 들어맞는 기적적인 순간입니다. 벌은 더 이상 꿀을 찾지 않습니다. 불을 닮은 안내자 문어는 벌을 인도합니다. 벌은 불을 만납니다. 벌은 불에게 인사하는 것에 미지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벌은 코끼리 위로 도약했듯이 불을 뛰어넘으려 합니다. 불 옆에는 벌을 닮은 듯 닮지 않은 벌들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벌은 나와 다른 벌을 구분하며 함께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북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면서 벌은 내 안에 귀중한 것들이 나 아닌 다른 외부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벌은 재물을 바치던 것처럼 자신의 팔과 다리를 모두 떼어 던집니다. 불길을 바라보면서 이곳은 이때까지의 위기들과는 다릅니다. 벌은 온전히 자신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도래했음을 압니다. 오로지 낮은 자세에서 구할, 바랄 수 있는 것은 자비뿐입니다. 벌은 모두가 잠자리에 들고 나서 홀로 외로이 가슴속에 씨앗을 품고 곧고 길게 뻗어나갈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는 물에서 빌린 조개의 것이었습니다. 씨앗 역시 풀에게서 빌린 것입니다. 노래는 무지개 너머로 고요와 무에서 만납니다. 벌과 만난 무는 분열을 시작합니다. 네잎클로버 모양으로 다시 육각의 도형으로 다시 여덟 조각으로 나뉩니다. 다시 원형의 모습으로 변하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 출현합니다. 단 한순간 호수 안에 모든 것이 담겨 뒤집어지고 모든 달이 동시에 뜨며 모든 별이 한 번에 모두 빛을 내는 것입니다. 벌은 동시에 빛나는 별 하나하나가 자신과 다르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벌은 불에게 인사하고 불이 되었습니다. 불은 거세게 낙하하고 자유롭게 상승하며 호기심으로 다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또 다른 인사를 건네 무엇인가를 찾아서